미국에서 아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점이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 태권도 비용은 미국에서 얼마나 하나요? 교습 스케줄은요? 한국 아이라면 미국에 거주하실지라도 아이에게 태권도 보내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얼바인데디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아이 태권도 도장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곳은 태권도 도장 외부 풍경입니다. 저 얼바인데디 아들이 지금까지 2년 동안 태권도를 잘 배우고 있는 곳이죠. 꽤 오래 배웠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태권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미국에 있는 태권도 도장 내부 수업 중인 모습입니다. 먼저 저 얼바인데디가 미국 태권도의 모든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죠. 그저 저는 학부모로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태권도장 여러 군데를 다녀봤고요. 또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지금 2년 넘게 가르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이 태권도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들릴 때마다 정말 실망감이 컸습니다. 왜냐면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서 가르치는 태권도는 제가 한국에서 배웠고 또 알아왔던 그 태권도와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태권도장에 가가지고 태권도를 아이들이 배우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태권도 도장이 다른 무술과 결합된 형태가 참 많았습니다. 태권도와 가라데, 아니면 태권도와 킥복싱, 혹은 유도와도 결합되기도 했습니다. 얼바인데디는 단순히 아이에게 하나의 운동을 가르치는 목적을 넘어서 태권도는 한국의 문화고 정신이고 그리고 전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제대로 된 태권도를 이곳에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도장을 고르는 데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저의 기준에 따라서 바라봤을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얼바인 시리에는 그런 태권도장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멀지만 가든그로브 시리까지 가게 됐고요. 이곳 도장은 관장님, 그 다음에 수석 사범님 두 분이 한국인이시고 그 밑에 보조 사범님들은 베트남 분들이세요. 왜냐면 가든그로브 시리가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범님들이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나 자세, 그리고 그 진지함이 정말 한국의 그 어떤 도장보다도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처음에 제가 가가지고 아이들이 배우는 걸 봤는데, 정말 발차기도 되게 멋졌고, 네, 다른 것과는 확실히 좀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다니게 됐고요. 벌써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는 이곳에서 즐겁게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페이먼트하고 수업 스케줄 말씀드릴게요. 먼저 페이먼트입니다. 보시면은 한 달, 세 달, 여섯 달 있으면서 가격이 오른쪽에 100불, 280불, 540불 나오죠. 네, 한 달에 100불인데 일주일에 세번 온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세 달이면 마찬가지로 한 달에 세번 왔을 때 280불이고요. 쭉 밑에 보시면 원먼스인데 언리미트 액세스라고 나오잖아요. 네,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와라. 뭐 그럴 때 150불입니다. 근데 보통은 대부분 일주일에 세번 오는 걸로 많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얼바인데드 아들도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지금 한 달에 100불, 일주일에 세 번이면 뭐한 달에 4, 3, 12, 12번 정도, 12번, 13번.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요? 지금 다른 어떤 학원들도 사실 이것보다 더 비쌉니다. 상당히 좀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0불, 그리고 좀 길게 등록하면은 더 싸질 수도 있고. 네, 가격은 이렇고요. 다음 보시면은 네, 이거는 저희 이제
스케줄입니다. 보시면은 3시 10분부터 4시까지 50분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계속 연달아서 50분 수업이 있고요. 지금 50번 수업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해서 8시 반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8시 반에는 다 어덜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은 7시 20분까지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 5개씩 클래스가 있고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가지고 편한 시간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요일도 물론 수업이 있어요. 보시면 월벨트라는 건 밑에 써 있죠. 네, 밑에 이제 벨트 종류대로 나와 있는 건데요. 맨 밑에 보시면 비기너가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그린. 네, 그 다음에 중급이 퍼플, 블루, 브라운. 어드밴스가 레드 이상, 붉은 띠 이상. 그래서 사실 저희 아들이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오늘 저희 아들이 브라운 띠가 이제 됐습니다. 딱 만 2년 이상 지나가지고 브라운 띠가 됐고요. 오늘 심사가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심사를 제가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설명도 아직 설명을 못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심사를 올릴 수가 없어서 먼저 오늘 부랴부랴 일반 동영상, 태권도 관련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심사 동영상은 조만간 네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일 벨트는 다 어떤 벨트든 올 수 있다는 거고요. 비기너는 이제 초보자들 밑에 있는 대로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그린은 요 시간대에 오면 좋다. 근데 사실 다른 시간에 와도 뭐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구분 주실 거는 뭐 올벨트, 비기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가르치는 거 큰 차이는 없고 스파링만 따로 지금 보호장구를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스파링 수업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도 거의 프리하게 편한 시간에 오실 수 있고 토요일도 올 수 있고 일주일에 세 번에서 한 달에 100불 괜찮죠? 네, 좋은 스케줄 같습니다. 처음에 얼바인드의 아들이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 그날이 생각나네요. 하얀 도복을 받아왔는데요. 저는 아이의 도복 양쪽 어깨에 태극기와 성조기 마크를 구해와서 직접 바느질을 해서 달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그것을 많이 어색했습니다. 왜 남들은 없는데 자기는 양쪽 어깨에 국기들이 달려있냐고. 너는 한국인이기에 태극기를 달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에 같이 성조기도 달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도 도복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으쓱으쓱해졌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차렷 경례 인사 감사합니다 사범님. 이곳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외치는 기합과 구호드입니다. 한국인들이 아님에도 말이죠. 한국인의 전통 기회가 이곳 미국까지 와서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 배움을 선사한다는데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배우고 또 그들은 태권도를 향한 열정, 정신, 노력이 정말 참으로 대단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이곳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그리고 운동을 마칠 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저 얼바인데디가 한번 외쳐보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얼바인데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아메리카! 얍! 타이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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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